90만 유튜버 팝불이 감춰진 암흑 비밀이라든지 막 여기 막 이 집에 막 토요일만 되면은 막 말파트 일어나는 그런 게 있는지. 제가 모든 비밀 알고 있죠. 뭐가 있죠? 모든 사람들은 팝불이 3명 모두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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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시 돌아온 랜덤 형이 합방하는 합방은 아닌데 여러분 그 제가 방송 환경만 제거하고 저는 밑에 내려가가지고 즐거운 해피타임 가지려고 했었어요. 넌 사실 야동복이? 어? 강호이 형은 저기 운동을 네 운동 갔어요. 노래인 형은 뭐냐? 저 밑에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 혹시 아이작 깔려있나요? 아이작 좀 깔아주세요. 아 근데 오늘 분명히 나 방송 켜기전에 들은 거면 아 나 별거 안 할 거야. 어 나 한 두 시간 정도 얘기마다 갈 거야 이랬는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마지막 플레이가 2019년 5월 14일 플레이타임 7시간. 7시간? 아, 네. 이러면은 해금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데? 저 아이작 그래도 그거 엄마 잡았어요. 말씀 좀.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음 있잖아. 마지막 최종 보스 엄마 아닌가요? 그 예 엄마. 그 엄마 어떻게 하셨는데? 엄마 다리를 일단 먼저 말씀이. 아니 근데 아니 사실이잖아요 이게. 예. 왜 가져가서? 그, 엄마 보고 싶어. 아 저도 엄마한테 좀 통화 나 좀 해야 되는데. 아 지금 하세요. 예? 지금 너무 부끄럽고 이제 부산도 나 출신이라 그런지 저는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보고 좀 배워야겠다. 바쁘신가 봅니다. 예. 어, 뭐야? 어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아 엄마 나 지금 방송 중인데 응 어 사람들이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효자인지 좀 엄마가 좀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어서. 우리 현이는 일단 지금 현재 자기 몫을 잘하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마한테 너무 든든하고 큰 아들이야. 그리고 또 작년에는 아주 큰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큰 선물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아들이고. 어? 더 큰 선물? 앞으로 이제 더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 300만원짜리 가방 받아 더 큰 선물? 왜 그렇게 들킨 것처럼 웃어? 들켰네. 아 엄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갖고 싶은 거? 많은데 됐어. 그러면은 더 큰 선물은 없이 내 자리만 지켜도 괜찮아? 근데 그 거기에 이제 그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은 더 멋진 아들이 되지 않을까? 엄마 계신 참 물질과 비례하는 것 같아 그치? 엄마 그 엄마 그렇게 진성으로 웃으면 어떡해? 어, 하하 하면서 티를 안 내려고 그래도 안 낼 수가 없네 얘. 알겠습니다. 아 엄마 여기 내 옆에 저 문 소개를 좀. 아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저 유튜브에서 저 팝뿌리라는 채널을 런칭하고 있는 진영이라고 합니다. 아, 형 구독자가 몇 명이더라? 아, 지금 92만 정도. 엄마, 내 친구가 92만 구독자야. 아니 제가 근데 아까 지금 무릎 꿇고 있거든요 지금. 엄마 나 92만 네. 유튜버 집에 왔는데 네. 나는 다리 꼬고 의자에 앉아있고 지금 네. 92만 유튜버 무릎 꿇고 앉아있어. 무릎 꿇고 있습니다. 야 너 그러다 큰일나 진짜. 아, 근데... 요즘 유튜버 인사는 무슨 진대 그거처럼 구독자가 개그 스타일 같아. 아닙니다 숫자는 다 거품이고요 지금. 실질적인 인기는 이 와나나가 트렌드다. 아무튼 그 팝을 좀 이용합니다. 내 친구들이 이렇다 이거지. 진짜 대단하다. 그 집 엄마는 얼마나 더 주실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장난 아니야. 여기 보니까... 여기 방이 14개 있고 막 예. 5층짜리 펜트하우스야. 예. 사실은 저도 아까 어머니한테 통화를 좀 드리려 했는데 전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엄마하고 저하고 통화 양산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아니다. 왜 할머니한테 안부 좀 전해드려. 예. 너무 인상. 계급이 엄마 계급까지 아니야. 그러면 있어. 아니 예. 지금 우리 혜연이 좀 잘 좀 부탁드려요. 아 저, 오히려 제가 더 지금 배웠습니다. 네 오늘 네. 촬영도 도와줬는데 아 너무 재밌게 잘 네. 돼가지고. 아니 거기 출연을 해줄게끔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네. 아니, 오늘 여기서 내가 바나나 캐릭터 주인공이다 보니까
나를 굳이 서울까지 초대해가지고 내가 바나나라고 바나나 관련된 음식을 한 10대까지 준비해가지고 그걸 먹이더라고. 잘 먹더라고요. 예, 아 너무 프로 정신 대단했습니다. 이제 천국 가야죠. 땡 좀 더 있어 근데. 말해봐. 주는 거면 감사히 먹어요. 아, 감사히 먹었어. 아, 여기서 더 먹어가지고 엄마도 더 큰 선물 받고 해야지. 예. 그렇지. 저희가 진짜 아드님 위주로 잘 나올 수 있게 한번 편집 해보겠습니다. 예. 저 지금 저기 진짜 화면으로 보여드렸었지만 왜 이러십니까? 진짜 이런 진짜 엎드려야 된다. 저 엎드려야 된다 이러면. 아,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잘하시고 100만 빨리 찍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고마워요. 들어가. 네.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가 보고 싶네요. 아니, 제 아들로서 그래도 한마디 해야겠는데 우리 엄마를 무릎 꿇리게 하다니.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는 유튜브 썸네일로 할 거예요. 네? 우리 엄마 보고 무릎 꿇리게 한 유튜버. 썸네일 정해져 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무릎 꿇고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 나 92만 유튜버야. 아, 이거 어머님이 너무 오해하시는 게 요즘 유튜브 구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실제적으로 누가 잘 나간지 어떻게 하는지. 아, 이거 유튜브 썸네일 잘 나갔다. 다 했죠, 이제. 아, 상부. 다 했죠. 계좌번호 볼 테니까 읽고 해주세요. 아, 예. 이거 다 했습니다. 아, 이거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비록 저희 집이지만 뭐 다 어지럽히고 다 상관없습니다. 아, 예. 정리 제가 할 테니까 천천히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갔냐? 야, 근데 확실히 라인 살기 시작했어. 왜 소리 집어쳐! 돈에 쓰레기통 한 번 씹혔어. 두 번 해줄 수 있어. 돈에 쓰레기통! 아, 사실 지금 한 명이 더 있어가지고 지금 리액션이 좀 민망해. 여기 유튜브 한 명이 더 있어 지금. 이분은 이제 월드스타. 이제 이렇게 부담되면 얼굴 못 든다고. 어, 바로 하는데? 어떻게 알았지? 배짱이라고? 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노? 김기배 형이잖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배만 보고 알아? 어떻게 알아? 김기배야? 김기배? 여기에 있을 유튜버 저 형만이 누가 있노? 이렇게 팟불이 인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맞네. 아이, 92만 유튜버 인맥이 이거 큰일 났구만 이거. 아, 맞네. 여기 있을 사람이 나 말고 없구나. 아, 이 사람들도 인맥이 협소하네. 아이, 참. 오히려 얘 주변에 이 사람들 더 먹겠어. 사실 이 형도 제가 연락해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아, 그렇지. 따지고 보면은 제가 맨 처음에 이 형하고 친해진 다음에 우리 짱친해요 짱친 이러면서 친해졌다가. 내가 이렇게 보여도 난 좀 낯을 가리거든? 그 사람들하고 쉽게 잘 안 친해져. 근데 배짱이가 그 친화력이 개쩔어. 얘 앞에서 2분 이상 말 존댓말 쓸 수 있는 사람 없어. 요즘 근황은 어떻게 해? 팟불에게 노동 착취를 아주 철저하게. 놀라운데? 샌드박스 소속 크리에이터인데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은 한번 샌드박스 있는 다른 크리에이터 편집장. 심지어 법적도 해. 아, 그래요? 그러면은 90만 유튜버 팟불이 감춰진 암흑 비밀이라든지 막 여기 막 이 집에 막 토요일만 되면은 막 와이프트 일어나는 그런 게 있는지. 제가 모든 비밀을 알고 있죠. 뭐가 있죠? 모든 사람들은 팟불이 3명 모두 여자친구 있습니다. 어? 그거 아, 이건 비밀이었는데.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제가 듣긴 했는데 나머지 분 누구였죠? 여기 이해하시는 분? 아, 지호 형 말하는 거죠? 아, 아까 전에 봤던 팟불이 실제 또 고향 친구거든요. 네. 그 친구도 아,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거든요. 트리플 데이트 할 때 그분끼리 어떻게 되냐고. 그 컨텐츠 한번 사와보라고. 진짜 상상 발상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이거는 죽지 말았지 사니까 죽은 거예요 그거는. 아니, 컨텐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까 보셨던 그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원래 팟불이 원년 멤버예요. 약간 무한도전의 김성수 같은. 미안해. 내 오프 와이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안해. 너무 미안해. 이것도 있어. 미안해. 아, 썸네일 두 번째 또 있어. 비유가 너무 적절해. 너 25만 유튜버라고? 죄송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형이 한번 밑값을 한 적이 있어요. 완화나 밑값이요? 네. 저번에 우리 로봇이 형 결혼식 때 오랜만에 만났었잖아요. 네. 둘 다 정장을 입고 있어가지고 허리띠가 밖에 나와 있었는데 이 형이랑 오랜만에 봐가지고 반가워서 포옹을 했는데 허리띠끼리 이렇게 붙은 거예요. 버클끼리 이게 엉켜가지고 떨어지려니까 허리띠 버클끼리만 이렇게 붙어가지고 바지는 이렇게 해서 쑥 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 형한테
와, 형 진짜 니값 한다 그랬지. 아, 드러나는 것 같아. 어. 아, 근데 그거 버클이 아니었어. 어? 아. 아. 자,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어요.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 비고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에요.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애플 구글 스토어 비고라이브 다운받으세요. 아무튼.